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612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612페이지, 뭐가 나오죠? 개발계획 및 도시개발구역하고 나오는데 바로 무슨 법입니까?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첫 문제 몇 문제 난다? 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내용 전체적으로 어떤 걸 다루고 있을까? 큰 흐름을 먼저 잡고 넘어가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를 개발하는 거와 관련된 법이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뭐 하자? 도시를 개발하자.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답니다. 그럼 도시를 개발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크게 보면 도시 개발할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래 놓고 이 안에서 뭐 한다?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이두 가지가 도시 개발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자,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돌아다녀야 되겠죠? 따라서 전 국토를 돌아다녀 보니까 어디가 좋겠다? 여기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뭘 해야 되죠? 여기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즉, 여기를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자? 도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학교나 공원 같은 건 어디다 만들고, 여기는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좋을 것인지 이걸 밑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 청사진을 그려봤더니 그 청사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그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개발계획 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그 개발 계획을 그려봤더니 마음에 들으면 그에 따라 뭐 한다?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시에 이루어져요.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한 걸 가지고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순서로 본다면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는 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급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급한 대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그런 예외도 있더라.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굴까?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를 살펴본다. 사업 시행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걸 여기서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게?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잠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상비 주고 토지를 강제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개발한 후에 그걸 다시 분양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보상비 주고 사들여 가지고 개발한 후에 그걸 다시 분양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잠깐만 나가 계시래. 여기 개발이 끝나면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대. 종전의 토지 소유자를 보상비 주고 내쫓는 게 아니고 종전의 토지 소유자를 그 지역에 다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다. 환지. 바꾸란 자, 땅지 자.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라는 걸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는 도시개발,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짬뽕에서 하는 걸 뭐란다? 혼용 방식에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들 쭉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받고 이상 없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잖아. 그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뭘 발행할 수 있다?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채권을 발행하겠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다. 자, 이런 것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중에 첫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그랬으니까 이제 개발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용어는 이제 진도 나가면서 보면 될 것이고 옆에 보니까 613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첫째, 누가 도시개발
도시개발 400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할까? 구역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자기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구역 지정권자. 누가 구역 지정권자죠? 그건 좀 이따 다시 볼 거야. 도시개발구역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수립시기.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됐으니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는 거였더라. 몇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공자생 외국삼 이렇게 오십시오. 공자생 외국삼. 공이 뭐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공모가 뭐하는 거죠? 공개모집입니다. 즉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가 수립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죠. 아그들아, 니들이 내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줄 테니까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가장 멋들어질 것인지 한번 너희들이 계획을 갖고 와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그걸 선정해서 그걸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 이게 개발계획에 뭐란다? 공모라고 한단다. 자, 개발계획 공모할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놔야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림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구역이 지정된다.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 두 번째, 자연녹지죠. 세 번째, 생산녹지죠. 네 번째, 도시죠, 외지죠. 아까 제가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관농차라고 말씀드렸었어. 아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거를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럼 주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농자면 무슨 지역이죠? 녹관농자. 아까 녹관농자는 개발된 지역, 보전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이라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같이 녹관농자는 녹관농자야. 근데 녹지지역 중에 원래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또 하나 있는데 보전녹지지역 있잖아. 근데 보전녹지지역은 여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도시지역 안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남겨두는 게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만은 까문 게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도 까문 게서 거기를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 안에 녹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보전녹지역은 남겨두겠다는 뜻에서 여기는 도시개발구로 지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역을 빼한 나머지 녹지지역과 관농지역, 녹관농자 뭐하는 지역들? 보전하는 지역들,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들. 그런 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된다.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지역은 아직 건축물들이 들어차지 않은, 아까 보존한 지역이었으니까 건물들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 뭐가 많다는 얘기야? 나대지들이 많거든요. 그럼 나대지가 많은데 뭐 하겠다는 소문이 들린데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사람들이, 이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 하더냐? 가만 있어봐. 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네? 그럼 뭐 받아야 돼? 수용방식으로 한다면 보상비를 받아야 되고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새로운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보상비를 많이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 같죠? 땅의 값어치가 높을 때 보상비를 많이 주게 돼 있잖아. 그럼 보상비 많이 받으려면 나대지로 돼야 됩니까? 건물 있어야 됩니까?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 척하고 있어야 보상비를 많이 주지 그냥 나대지로 있으면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다? 이 안에서 개발행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가설건축물을 져놓고 사는 척했다가 보상비 많이 받고 나선 다시 수용당하면 그거 다 푸시해야 되잖아.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버립니다. 그럼 지정하면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고 하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의미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위의적인 관농자 지역에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데는 나대지가 많다는 것. 따라서 그런 데는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어서 사업 시행할 거라는 걸 눈치채면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막 때려줄 거라는 거 그런 거 지치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서 개발행위라는 건 허가밖에 함으로써 건물 허가 내주지 않으면 안 내줘요. 웬만한 건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지켜함으로써 그 땅에 그런 난개발이 들어오는 걸 막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지정은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서 개발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그렇게 해야죠. 자, 그게 뭐죠?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장입니다. 국장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장인데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안 돼요. 자연환경 보전 제외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어디는 빼진다? 자연환경 보전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또 3은 뭐더냐? 자, 그림으로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인데 이 중에 뭐가 차지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전체 구역 면적의 몇 분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상공하면 아까 뭐 하는 지역이라 했죠? 진짜 개발하는 지역. 그럼 진짜 개발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70% 이상은 뭐 하는 지역입니까? 개발하지 않는 지역이었죠. 보전하는 지역이라는 지역. 그럼 아까 똑같아요. 이런데 이건 개발보다는 보전하는 지역이 더 많은 지역들도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다고 소문만 나도 사람들이 뭐 한다? 그냥 난개발이 들어가니까 그걸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도 주상공업지역이 30% 이하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은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공자생 외국사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밑에 환지방식 적용지역의 독립권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사업이 시행되는데 무슨 방식으로 한답니까? 이거 환지방식으로 하겠답니다. 환지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토지소유자들에게 종전했던 땅의 토지소유자를 보상비 주고 내쫓는 게 아니고 다시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 땅이야? 토지 수자들 땅. 개발하면 누가 가질 땅? 다시 그 토지 수자들이 가질 땅이죠. 따라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 청사진,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수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는.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 수자들은 권리가 없어요. 왜요? 보상비 받고 떠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건 누구 마음이야? 사들인 사업 시행자 마음이죠. 근데 환지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사들이는 게 아니고 지는 개발만 해주는 것이고 결국은 종전의 토지사를 새로운 땅으로 지들이 갖는 거거든. 이게 무슨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수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큼 동의받는다? 면 3총 2,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그걸 줄여서 면 3총 2, 면적 3분의 2 이상 플러스 총수 2분의 3. 정확하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그게 면 3총이 동의받아야 된다라고 됐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거, 근데 누가 사업 시행자랍니까?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토지사의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밑에 들어있더라,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준은 개발계획 수립하자는 이 지역에 이미 이 지역에 뭐가 수립됐답니까?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이때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하도록?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는 뜻이야.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면적이 넓다는 얘기야, 좁다는 얘기야? 면적이 대단히 넓다는 얘기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락 등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기능에 서로 조화가 필요하더라. 얼마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개발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원래는요, 법조문에 보면 한 30가지가 들어가요. 대단히 많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한 30가지 들어가는데 그중에 네 가지는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개발계획 먼저 수립한다고 그랬잖아. 몇 가지? 30가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는요, 처음에 수립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나머지만 포함시켜서 일단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놓고
구역이 지정된 후에 나중에 빠졌던 네 가지죠. 그 네 가지는 나중에 수립해도 좋다.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요 네 가지는 나중에 수립해도 좋다. 뭐뭐 있죠? 박수, 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있어요. 박수, 임순, 박수, 치자, 임순아라고 했고 이 박이 뭐죠?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계획. 그래서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박수치자, 임순화라고 해갖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이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라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개발계획의 변경하고 나오죠. 지정된 개발,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지가 수립한 걸 지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는 누가 요청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지들이 개발계획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시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그 자들도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또 사업시행자들,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지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개발계획대로 한다는 게 불가능해. 그때는 이 개발계획 변경해주세요 라고 사업시행자들도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자,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안에서 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몇 가지냐?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지정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정권자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뭐 하는 자였다? 지정을 제안, 다시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습니다. 지정 요청자 또 하나 있죠. 지정 요청자인데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어.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묶어서 지정과 관련된 자들, 지정 관련자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가겠죠. 네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라고 해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래? 원칙적으로는 누가 지정할까요? 중간대빵들이 지정합니다. 자, 우리 행정조직을 보면 최고대빵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공법에서 최고대빵 하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부동산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누가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와 관련된 최고 장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 중간대빵이 누구죠? 시도의사들. 쫄따고 대빵이 누구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내려가죠. 그때 원래는 누구다? 중간대빵이 바로 시도사들. 이 자들이 원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원래는 경기도 성남시니까 누가 지정해야 돼? 경기도 도의사가 지정권자야. 그런데 도의사가 지정하지 않고 성남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니까 대도시장인 성남시장이 자기가 지정한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이거죠. 다만 얘들이 지정하는데 함부로 지정하지 말고 지위에는 누가 있죠? 국장한테 뭐하러 가는 게 있습니까? 협의를 거친 후에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시도사, 대도시장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협의가 필요하죠? 첫째,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시도사, 대도시장 만들어 지정하지 말고 국장과 협의한 후에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두 번째는 이 지정권자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아까 개발계획.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그때도 국장하고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근데 지정하는 게 어디 거쳐 있다?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까? 둘 이상의 시도사, 대도시장, 지들끼리 뭔다? 서로 협의하게 됐습니다.
협의하여 뭐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이게 둘 이상의 시도나 대수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시도사들, 대두시장, 지들끼리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한답니까? 최고답방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국토교통장이 직접 지정할까? 자, 중국공산당과 긴급히 협의가 필요할 때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중국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한다. 다시 말하면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라면 중국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합니다. 중국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를 안 한 바람에 지금 문제되는 게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사드배치. 근데 뭐 사드배치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누구하고 중국 놈의 새끼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놈들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한다는 걸 갑자기 너무 제가 볼 때는 급격히 도입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밀고 당기게 하면서 미국한테도 이익도 챙기고 중국한테 이익도 챙기면서 좀 시간도 끌어도 될 걸 너무 갑자기 돌파했다 잃어버리니까 미국 놈들한테 지금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지가 좀 사라졌고 오히려 중국 놈들한테는 우리한테 자꾸 압박만 가고 지금 우리 입장에 상당히 곤란해진 그런 입장이 됐는데 이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데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게 사실은 그건 제 판단이야. 순전한 제 판단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판단은 너무 성급했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좀 밀고 당기었으면 우리 이익을 더 많이 챙기면서도 얼마든지 저는 유리한 국면을 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가 질 수 있었는데 결정 딱 하고 나니까 주도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정치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뭘 결정하려면 누구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일이 꼬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누구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긴급히 협의하랍니다. 협의할 게 없어서 중국 공산당하고 협의해야 되는지 참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참 불쌍한 나라야. 그죠? 위쪽으로는 저 중국 놈의 새끼들 있죠. 소련 놈의 새끼들 있죠.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죠. 러시아들 있죠. 밑으로는 일본 놈의 새끼 있죠. 그건 저 미국 놈의 새끼들 있죠. 가운데 우리는 껴가지고 그죠? 이게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맨날 이러는지 몰라. 가진 나라 남북한이 또 갈라져가지고 또 두들겨 맞고 있네. 하나로 통일돼서 그죠? 국력을 막강하게 키워도 그래도 그 옆에 놈의 새끼들 싸우기는 좀 벅찬데 그죠? 지금은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후손한테 좀 쪽팔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기 누가 고구려가 저 중국을 갖다 만주벌판에 휘젓고 다니던 그죠? 그러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그때가 그리워지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다시 오리라고 믿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우리가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현재 국장이 도시개발을 지원하면 누구랑 협의하라?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그냥 일단 이렇게 해오듭니다. 그럼 중이 뭐죠? 중앙행정위원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때 현 문제는요. 중앙행정위원회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어떻게 나죠? 누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로 누구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굴 말한다? 장관들을 의미한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관들이 국장한테 여기다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시게 라고 요청이 되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죠. 두 번째,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때도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여기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621페이지에 먼저 가보시면 621페이지에 원칙적 시행자하고 위에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3번에 정부출연기관 나오고 4번 지방공사라고 나죠. 거기서 공공기관에도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습니다. 토수, 농관, 철매, 좀 이따 할 거야. 토지지적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관광공사, 매입공공기관 6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자들이 뭐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고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된 구역지정을 누구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국장한테 그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입니다. 그 제안을 받은 누가?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자, 긴급은 천재지변등으로 해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마지막 아까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지들끼리 뭐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뭐죠? 지들끼리 뭐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다섯 가지 사유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것도 첫 문제 잘 다른 내용입니다. 응? 자, 밑으로 내려가서 지정 요청자.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죠? 자, 이것도 무조건 애올려가지 말고 생각 좀 해보자. 자, 원래는 누가 지정까지 하죠? 시도의사. 그럼 시도사 밑에 있는 쫄다가 누구죠? 시도사 밑에. 서울특별시장 밑에 구청장들이 있습니다. 맞죠? 서울특별시장 밑에 구청장들. 인천광역시장 밑에 구청장 또는 군수가 있습니다.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묶어서 뭐란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시 도지사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이 시장에 누가 빠질까? 대도시장은 빠집니다. 왜? 대도시장은 지가 직접 지정하면 되지 지정을 셀프 지정 요청을 지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니까 지정을 요청할 필요는 없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들이 누구한테? 자기 위에는 시 도지사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중앙행정위원회장들이 국장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요청 부자들이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지정 제안자. 그럼 제안은 누가 누구한테 제안할까? 원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뭐하는 자들? 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한단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이건 제안입니다. 요청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 조합을 제안하는데 이때 조합은 왜 제외될까? 아직 설립조차 안 됐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이 설립되거든요. 따라서 구역 지정 제한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나머지 지역은 시장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아까 이거 공공기관의 장하고 또 하나 정부출연기관의 장들이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 얼마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고 뭐와 관련했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최고대빵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단다. 이때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안할 수 없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안을 받은 누구는? 국장, 특도, 시장선 그 제안 내용을 검토해서 이 제안 들어왔던 차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됩니다. 며칠 내야 된다? 1~2월입니다. 원래는 제안을 받은 자들은 제안 검토 결과를 그 제안 들어왔던 자들에게 통보해주는데 원칙 몇 개월? 1~2월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2월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제안자들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단다라는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건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여기 안 써놨는데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 있죠. 자, 이제 밑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두 번째 지정대상 지역 이건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정하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면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도록 지정을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눠놓고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디다 지정한다? 도시지역 내다 지정할 때는 우리 용도지역을 크게 뭐로 나눴었죠? 이렇게 나눴잖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관지역. 도시지역 내에 지정할 때는 원칙은 면적이 얼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다만 여기 공업지역 있죠. 아까 공장을 짓는 건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규모가 크다 그랬죠? 따라서 공업지역만은 더 크게 요구합니다.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또 첫 번째 잘 났었어요. 자,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여기는 도시개발 지정하는데 공업지역만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반면에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원칙은 얼마다? 이런 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관농자 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얼마만 돼도 좋다? 10만 제곱미터에서 한번 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여기다 짓는데 아파트를 들치면서 거기다 무슨 짓을 한대? 이쁜 짓 두 가지. 첫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할 것. 예, 초등학교 지을 땅 용지를 확보하겠답니다. 두 번째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차로상의 도로를 설치해준대. 도로를 만들겠대. 그럼 그렇게 이쁜 짓 하면 30만이 아니라 도시와 외지역이지만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 아까 어디였었죠? 개발되지 않은 게 아까 여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잔혹, 생녹, 도시지역, 외지역. 보전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데는 함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지역은 보전하는 필요로 한 지역이니까 함부로 개발한 지역으로 까먹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싶으면 원칙이 뭘까? 바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에 뭐가 수립돼야 됩니까?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이 수립돼야 되고 그 광역도시, 도시군기에서 뭐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하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결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적은 보전하는 지역이라 그랬고 거기는 함부로 도시를 개발하는 까먹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서 그 계획에서 뭐하는 지역들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여기가 개발할 지역이다, 개발할 지역이다, 개발할 지역 거기만 원래는 도시개발구로 지정하여야 한다죠. 근데 그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적 중에서 아직 뭐가 수립되지 않았대? 광역도시나 도시군에 수립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을까? 아니요. 그런데도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위지역 중에서 어디만? 두 군데. 자연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는 아직 뭐가 수립되지 않아도 광역도시나 도시군에 수립되지 않았어도 거기는 원래부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거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원래는 일정 규모 이상 되도록 지정하라 그랬는데 면적 규모가 30, 뭐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서는 원칙은 30만, 예외 10만 이상 이런 규모 제한 있잖아. 근데 그런 제한을 안 받는 특수한 구역이 몇 군데 있다? 네 군데 있습니다. 특수한 구역이야. 어디는 그런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림으로 다시 그러면 여기가 무슨 지역일까? 농림지역이랍니다. 그럼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여기는 면적이 얼마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까? 농림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이고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 얼마죠? 30만. 예, 그래서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뭐가 돼 있답니까? 여기 네 군데 구역이 지정됐답니다. 여기 네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어딜까? 첫째, 취락지구. 두 번째, 개발진인 지구.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네 번째,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한. 그럼 농림적은 가능하죠? 국장이 지정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 빼고. 네 군데. 그러면 취락지구, 개발진인 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장이 지정한 지역. 이런 지역은 뭐 한답니까? 면적이 농림지역에 속한지만 이게 다 농림지역에다 지정했다 가정한 거야. 그렇지만 면적이 30만을 요구한다? 아니요. 10만만 돼도 좋고 5만만 돼도 좋지. 이런 네 군데 지역은 면적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원칙 30만 예외 뭐 10만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 취개지구. 그래서 어떻게 오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멋대로 지정한다. 면적규모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어느 지역만?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아니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은 말릴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국토법에서는 우리 국토법이나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최고 대빵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국장이라 그랬잖아. 그럼 최고 대빵인 국장이 술 처먹고 지랄하는 걸 누가 말립니까? 물론 국정에서 제일 대빵이 누구죠?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 지랄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우리 부동산에서는 최고 대빵이 누구다? 국장이고 국장이 술 처먹고 지랄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게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은 지멋대로 정한다. 면적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취개지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밑에 지정하는 절차. 이제 세 번째 지정 절차야. 제일 먼저 기초사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행정위원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한다.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중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있죠.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지정하려면 누가 의견 들어야 될까? 원래는 지정권자들이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새끼 대도시장하고 국장, 최고 대빵과 중간 대빵인 국장과 시도사들 얘들은 다시 국장과 시도사야 중간 대빵인 시도사 최고 대빵인 국장은 이 자들은 뭐 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들이 직접 듣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듣죠? 내려보냅니다. 누구? 쫄따구들 시장우수 구청자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관계서류를 송부해서 시장우수 구청의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그럼 시장우수 구청은 어떻게 의견 듣죠?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돼.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다 그걸 다시 공고한 등적 사람들에게 공고합니다. 어디다 공고한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14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그래서 공고, 공람을 거치는데 공고는 어디다 공고한다? 원칙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람은 며칠 시킨다? 일반인들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됩니다. 다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작단 얘기야. 10만 미만이면 그때는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다 공고하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공고하지 않고 어디다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공포라고 합니다. 국가가, 국가기관이 지들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건 그건 뭐라죠? 관보. 그래서 관보와 공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니까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되지 비싼 돈 들여서 일간신문에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또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가 나면 아까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만 나면요. 그 이후부터 개발하는 건 다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된 이후부터만 허가받는 게 아니고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만 나면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는 전부 다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시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고를 내면 사람들이 도시개발구역으로 돼서 사업이 시행될까는 걸 눈치채는 시점이다. 그때부터는 개발행위는 다 허가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전부 다 규제하는 내용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 공람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건 전부 다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따 다시 내용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공청회는 언제 개최한다? 원래는 도시개발구역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개최할 수 있다야. 근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된다면 100만 제곱미터 된다면 공람 기간이 끝난 후 아까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켰죠? 그 공람 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게 맞는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된다면 그때는 할 수 있다거나 하여야 한다로 기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 있을까? 도시개발 지정고시 효과죠. 첫 번째는 무슨 효과 있죠? 지정된 도시개발이 되면 이 지역은 뭐가 될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순간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으로 지정고시 되는 순간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으로 바꾼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변경돼버립니다.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바뀌어버리죠. 왜?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니까 일찌감치 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고시 되는 순간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한 걸로 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개발을 지정되면 이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되는 순간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만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아십니까? 바로 밑에 중에 여기 취락지구라고 있었죠? 취락지구하고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는요. 원래부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고 도시적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됐던 지역입니다. 거기를 뭐로 지정했다는 얘기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해서 이 도시개발이 지정됐다 해서 이 지역이 도시적이 되거나 도시적 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건 그냥 취락지구고 그냥 도시적 위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이지 그게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구로 별정되어 고시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지형도면은 언제까지만 고시하면 된다? 사업시행기간 내에만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됩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에서 행위제한이라는 게 있죠. 이때 행위제한은 무슨 말이죠? 바로
아까 7가지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 공자말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싸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비 식재라는 7가지 개발하면 허가받으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언제부터 그랬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 및 도시개발국에서 이 7가지 개발에 가면 허가받는다. 건공형체 분물축, 건공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에 가면 허가받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때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건축물도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영구건축물 안 져요. 어차피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짓이니까 거기다 임시건축물 져놓고 그러고 보상비 받으려고 기다리거든요. 그게 가설건축물이죠. 그것도 허가 대상이죠. 가설건축물 포함. 두 번째,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건대용,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 전부 다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게 그 밑에 나와 있죠. 어떤 거? 재복구나 재난수변 응급처치, 경제기한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몇 가지 나와. 맨 마지막 관상용 주목의 임시 식재, 그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상용 주목을 어디다 임시를 식재했다? 경작지에다 임시할 때는 그거는 다시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 경작지 안에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라고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국토법에는 여섯 가지 있었죠. 우리 국토법에서 건공형체 분물이란 여섯 가지 개발행위 하면 허가 받으라는 게 있었죠. 그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안 봐도 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으면 국토법에는 여섯 가지 개발행위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 같습니다. 자, 기준사업의 계속성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당시에 그 안에서 이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인허가 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뭐한다 했자? 착수한다 했습니다. 이미 공사 시작했어요. 뭐 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인허가를 받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더라. 저자, 계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못할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역 지정고시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며칠 내 신고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뭐든다? 해제된 거로 본답니다. 자, 해제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있고,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공사가 완료되면 원칙은 언제부터죠? 바로 공사완료 공고일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더 이상은 도시개발하는 구역이 아니고 그냥 도시죠. 으로 끝난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 있어. 환지 방식을 할 때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일 때는 공사 끝났다고 공사완료 공고 다음 날 끝날까? 아닙니다. 공사완료 공고했어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 즉 종전의 소유자에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 땅이 네 땅이야.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처분을 무슨 처분한다?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환지 방식으로 일단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나 더 늦어서 땅을 실제로 바꿔주는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되면 그때 그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자,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걸로 본다. 이거는 동그라미 세 개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한날부터 도시개발구역이 뭐 됐다?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 이게 3년이야? 3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아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게 무슨 얘기다? 실시계획. 어디 있었어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 사업시행자가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뭐라?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랬잖아. 바로 이거.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그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이 된 날까지도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가 들어오지 않아? 인가신청이 없더라. 인가신청이 없더라. 그러면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이 되는 날이 아마인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여기 해제의자는 전부 다 무슨 말 들어간다?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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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시고 나중에 무슨 계획 수립하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고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고시한다. 자, 어디 있었죠? 이쪽으로 와봐. 아까 뭐 있었죠? 공자생,
외국산 이거 있었잖아. 공자생 외국산 있으면 먼저 도시개발부터 지정해 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그랬었죠? 구역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되는 거 공자생 외국산 그 여섯 가지 쌓였을 때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수립고시라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이 나중이라는 게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너무 늦으면 안 된답니다. 원칙은 몇 년일까? 2년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도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 수립고시에 대해 안 하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개발계획 수립고시된 날부터 몇 년? 이 밑으로 날아가 3년이 된 날까지 역시 실시계 인가신청이 없어도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 3년 요게 숫자 조심하시고 다만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죠? 그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는 거 힘들답니다. 면적이 넓어진 것만큼 이게 2년 내라 5년이 된 날까지만 개발계획 수립고시하면 되고 이때도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실시계 인가신청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3년 내라 어떤 몇 년이 된다? 5년이 된 날까지 개발 실시계 인가신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2년 아니라 5년으로 3년이나 5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뭐는 요거는요 첫 번째 같은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시도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신청 없으면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지정은 해제된다. 그랬죠? 요거는 면적이 33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따지지 않고 이건 오리지널 항상 몇 년이다? 그냥 3년이라는 거. 요두 가지만 5년으로 바뀌고 요거는 계속 면적과 관계없이 3년이라는 거 아셨죠? 그것까지도 계속합니다. 자,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 그랬었죠? 자, 예를 들어 아마 여기가 무슨 지역에 썼는데 농림지역에 썼습니다. 그 농림지역에 있는데다 뭘 지정하는 순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 지역은 뭐가 된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썼죠. 근데 문제는 뭐죠?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가지고 어디까지도 못 왔다는 얘기야. 이거 실시계 인가 신청까지도 안 들어왔다 결론이에요. 그럼 실시계 인가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인가 신청도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개발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된 날의 다음날,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또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구역증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개발해서 하나도 안 했어, 안한 상태에서 해제되면 거기는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그냥 도시적으로 그대로 둘까? 종래 용도적으로 환원될까? 종래 용도죠. 무슨 지역죠? 농림지역. 그리고 다시 환원되는 걸로 보고 지구 단위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더 이상 개발을 안할 거니까 그건 폐지된 걸로 본다. 어떤 경우에만 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만 그때만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종래 용도적 다시 농림적으로 환원되는 것이고 지구 단위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폐지된 걸로 봅니다. 그럼 공사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도시적이에요. 그건 아까 도시적으로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공사 완료되면 그냥 도시적인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됐을 때만 용도지역은 종래 용도적으로 환원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거로 본다는 효과.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니까 여러분들 619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됐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하면 사업 시행자 누구일까? 시행자. 실시계 어떻게 작성해서 인가 받고 고시하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